안녕하세요. 역사도 보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하면 격해지고 다양한 전쟁과 함께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것이 제자백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통틀어 출연했던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지난번 유가에 이어 이번엔 유가와 많이 비교하는 법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가는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오로지 국가의 부국 강병만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 현실주의죠. 반면 유가에서는 이상론을 이야기하니 법가와 많이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법가와 유가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유가도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올바른 명분을 갖추고 있는지, 법을 정하고 행하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들인지에 주목했다면, 법가에서는 오로지 법의 효력을 잘 내고 있는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확실히 유가와 법가의 차이 때문에 유가의 사상가들은 학자로서 유가를 정립을 했고, 법가의 사상들은 실제 재상이나 높은 관직에 임명되어 현실 정치를 하면서 법가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가는 유가와 달리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정확하게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법가의 연원을 굳이 따져 거슬러 올라간다면 춘추시대 정나라에서 소태다가 법을 새겨 중국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던 정나라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국시대로 돌입하면 더더욱 법가의 사상가들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한 법가 정치인들의 개혁을 변법이라고 하는데, 제나라의 신도, 위나라의 이회, 초나라의 오기, 한나라의 신불회가 변법을 통해 각각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법가라고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정치 이념과 정책들은 전부 법가적 사상의 일환이죠. 법가의 변법이 오로지 법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관습들을 철폐하는 것인데, 특히 유력 가문들의 특권을 해체하여 그 기득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가 이 당시 법가의 이념이었죠. 중국 고대사의 권위자이신 이춘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당시 전국시대 각국의 정치적 추세를 보면 춘추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춘추시대는 일반적으로 동일혈연의 공족이 권력을 공유하고 정치를 운영했는데, 전국시대는 이성의 유력 세족이 권력을 세습적으로 장악하여 군주의 폐립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또 찬탈하여 자립하는 추세가 만연되었던 시대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군주는 우선 국내에서 군주권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유력 세족들이 군주에 의해 거세되었거나 주멸당했다. 무엇보다 법가라는 사상이 확고한 제자백가로 확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람은 진나라의 상황이죠. 법가의 가장 교과서적인 이념을 현실 정치로 적용해 성공시켰던 법가의 정치인이 바로 상항이며, 법가의 적통 혹은 개통은 상항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중기인 진나라 효공 때 등용된 상항은 법가개혁, 즉 변법을 단행해 진나라는 전국 7흥 중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곧 시스템과 체제를 말합니다. 상항은 우선 불필요한 관습법 다 철폐하고 야만스러운 악습들 전부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진나라는 철저히 성문화된 법으로만 운영하는 나라로 만들었죠. 철저한 호구조사 파악을 위해 5가구, 10가구씩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는 15법을 시행하였고, 하나로 묶은 단위에는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한 가족 내에 성인 남성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반드시 분가시켜서 휴경지로 보내 땅을 경작하게 하면서 토지 생산성을 훨씬 높였습니다. 상항은 법적 질서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상항은 진나라 내부적으로도 20등장제, 즉 자기를 20등분하여 공신들에게 자기를 내리겠는데, 각 자기별로 의복과 주택 등 사생활까지도 전부 규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주나라의 5등작에 비하면 20등분은 너무 많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나라의 20등작제는 서민, 일반 백성에게까지 적용이 되며 누구나 공만 세우면 자기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상항의 법과 개혁은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누구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공을 세우면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지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신상필벌이 상항의 가장 중요한 개혁 원리였습니다. 분명 상항의 개혁으로 진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뒤바뀐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법치주의로 인해 상항의 안티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상항이 있던 당시에도 누군가 이렇게 상항을 욕했는데요. 당신은 극형으로 사람을 다스리니 원한을 사고 재앙을 쌓아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흥하고 마음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상항은 상군서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상군서에 그의 법가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열렬한 디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의와 음악은 방탕을 부르는 징조이고, 자애로움과 인 따위는 잘못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고대를 본받고자 하면 도덕에 기초하여 다스려야 하고, 오늘날을 본받고자 하면 형벌을 앞세우는 법치를 행해야 한다.
백성들은 순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위를 할 뿐이다. 이익이 땅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 농사를 지을 것이며 명예가 전장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힘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위엄을 낳으며 위엄은 덕을 낳는다. 따라서 덕은 힘에서 생기는 거다. 군주 권력의 핵심은 전 국민적인 존중을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그것은 강력한 법률적 통제를 통해 달성된다. 법관은 유가와 달리 현실에 적용하는 재상과 정치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가처럼 계보 중심의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가를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한 법가의 이론가가 있었으니 바로 한비자였습니다. 한비자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학자로서 법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진시황의 재상이 되는 이사와 함께 순자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도 빠져있었다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 순자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예로서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비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해지길 바라는 것은 수주대토 고사 속 토끼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들을 통치할 때 법률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이죠. 한비자는 백성의 통치수단으로 세 가지 법, 술, 세를 제시합니다. 법이란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제력을 강요하는 법이기에 이것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법을 어기면 벌하고 법에 충실하거나 공을 세우면 상을 주는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것이 이전 진나라 효공 때 등용되어 법치주의 통치를 완성한 상항의 반법이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관습이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 방책도 달라야 되는 것이다. 만약 관대하고 여유 있는 정치로 절박한 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채찍을 쓰지 않고 억센 말을 다루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부모의 애정보다 더한 것은 없고 부모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반드시 잘 다스리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아무리 신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군주가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 자체는 인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술은 권모술수를 말합니다. 일종의 속임수인 거죠.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거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척하거나 그들을 위하는 척 등 하지만 실상은 필요에 의해서만 그들을 활용하고 조종하는 걸 말하죠. 또 신하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영리하게 속아낼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영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시로 든 것이 한나라의 신불해였습니다. 술수를 아는 선비는 반드시 멀리 보고 밝게 살피니 밝게 살피지 않으면 사사로운 것을 간파할 수가 없다. 법에 능한 선비는 반드시 강인함을 꾀하며 굳세고 고드니 굳세고 곧지 않으면 간사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 술수를 아는 선비는 밝게 살피니 받아들여서 쓰게 된다면 또한 중인들의 숨은 뜻을 간파할 것이다. 법에 능숙한 선비는 굳세고 고드니 받아들여서 쓰게 된다면 중인들의 간사한 행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마지막 세는 군주의 권위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군주에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을 느껴서 군주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게 하는 그런 권위 말이죠. 예시로 든 사람이 신도인데 조나라 출신으로 제나라에서 일한 신도는 똑똑하고 현명하기만 하고 권위가 없는 인재를 비판했거든요. 한비자는 신도의 사상을 통해 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면 훌륭하지만 구름을 잃으면 지렁이와 다름없다. 법가의 마지막은 이사였습니다. 진시황도 제위 초에는 여부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이사의 법가 사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이 천하통일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을 다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황제를 칭하고 황제의 전제 군주권을 대폭 확대하며 가혹한 법치주의를 만들어 진시황의 악명을 만든 것도 이사의 작품이었습니다. 봉건제가 아닌 9년제의 실시, 사회의 각종 방면으로 통일화 정책, 유가학자들 생매장한 분소갱유, 뭐 결정권제는 다 진시황이긴 했지만 그 뒤에는 이사가 있었고 흔히들 진나라가 가혹한 법가 사상 탓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이사가 설계한 것이었죠. 훗날 사기를 쓰는 사마천은 법가 사상들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하나같이 썩 좋지 못한데요. 몇 명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가 사상들의 최후가 다 하나같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법가 사상가들은 다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해줄 군주를 잃으면 그 끝이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오기는 화살 세례를 맞아 고슴도치가 되어 암살당했고
진나라의 상황은 버림받아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이후 그의 시신이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기고 한비전은 이사에게 모함을 당해 독살당하고 이사 또한 배신을 당해 억울하게 죽죠. 법가가 그토록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건 알겠지만 왜 법가 사상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법에 자기 함정에 걸려 안 좋은 결말을 맞냐는 겁니다. 사마천이 공자를 존경해서 공자의 유가 사상을 비판하는 법가 사상들을 안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천이 법가 자체를 부정하고 유가만을 신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천도 법치주의라는 교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으며 유가의 논리는 다소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단, 사마천이 제시하는 건 그토록 강경한 법가 사상 그대로 정치개혁을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겉으로는 유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만 법가 이념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법가는 인간의 악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 유가는 인간이 스스로 악행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격치와 법치는 사실 뭐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덕 없는 법은 효력이 약하고 법 없는 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치와 덕치가 균형을 이룬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